팀 테크니스트 화이팅! 팀 트리코어, 팀 라이더 화이팅! 네, 2023 숙스 리그 해설을 맡은 한울입니다. 김영아 감독입니다. 네, A조 네 번째 경기 최현희, 김균태 선수 대 이은아, 장영인 선수의 경기를 펼쳐지겠습니다. 네, 최현희, 김균태 선수는요, 앞에서 1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에 좀 집중하셔서 승리를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워낙 뭐 1승을 했고 1패를 했고 떠나서 지금 네. 경기가 너무 박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겼다고 방심할 필요도 없고 맞습니다. 졌다고 뭐 기회가 죽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 기량을 마음껏 펼쳐길 바라볼게요. 네. 네, 이은아 선수의 서브로 시작하는 네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키가 크니까 피지컬이 자 네트 앞에서 템포 있게 잘 잡았어요. 네. 빠르게 잘 잡았어요. 확실히 배드민턴도 피지컬이 크면 유리하죠. 보면 유리하죠. 네. 네. 아, 아웃나스. 저는 작아서 남들 한 발 뛸 때 세 발 뛰어다녔습니다. 클수록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짧죠. 아, 최현희 선수 센스 있게 힘들이지 않고 드롭으로 잘 마무리했어요. 네, 우리 이은아 장영 선수는 또 초반에 처음부터 저렇게 점수를 많이 줘버리면 또 자, 후반에 올라가야죠. 그렇죠, 같이 가줘야 됩니다. 이거 올려야 돼요. 네, 아웃됐어. 초반에 뭐 점수 뭐 4점 5점 가도 또 혼합복식은 또 금방 또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은아 선수가 여자 선수지만 공격이 아주 좋아요. 최은 선수 잘 붙였는데 네, 살짝 나갔어요. 지금 최현희, 김균태 선수가 입고 있는 티가 테크니스트 신상티인가요? 네, 너무 예쁘네요. 신상이네요. 올해 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아! 최현희 선수 되게 빠른데? 자, 시도 잘, 잘 봤는데. 했어요. 그렇죠. 살짝 네트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라켓 면을 깎아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바로 밑으로 안 가고 옆으로 하면서 네트를 넘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또 4점을 또 금방 잡네요. 또 금방 잡네요. 네. 자 경기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까 김균태 선수도 네트에서 미스를 많이 했었는데 아, 말이 떨어지게 또 서비스. 그래도 뭐 계속 경기력은 좋아지고 있어요. 모든 선수들이 왼손잡이 캐치해야 돼요. 그치, 왼손 잡고 걸리죠? 아! 앞에 네트 플레이 너무 잘했는데 미스를 했지만 잘했어요. 맞아요. 지금 이런 플레이가 계속 나와줘야 돼요. 확실히 최현희 선수는 앞에서 자신있게 많이 과감하게 하는 스타일 같아요. 템포가 빠르네요. 다음 조금 조금씩 빠르니까 자 조금 깊게 이런 표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게 놓지 않아도 돼요. 그냥 넘긴다 생각하면 이런 미스는 좀 아까우니까 아, 잡아서 지금 때렸죠. 언더를 확실히 뭐 선수들 쓰는 요넥스 볼 하다 보니까 지금 뒤로 나가는 볼이 지금 나가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 최현희 선수 잘하네요. 공간을 네. 지금 잘 보고 네트 앞에서도 맞아. 시도를 잘하고 있어요. 손목도 좋고 스냅도 좋고 네 오늘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다음 스매시 좀 좋으네요. 조금 늦었어요. 아.
장영인 선수가 네트 앞에서 살짝 밀렸죠. 네, 늦었다라는 표현이 맞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상대가 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상대보다 눈 앞에서 빨리 잡는다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앞에서 숨어갔어요. 잘 써줬어요. 놓을 듯 하면서 튕겼어요. 어떤 누구 약한 상대가 없네요. 맞아요. 모두가 다 강합니다, 지금. 아, 멋지게 슬라이딩을 해봤지만 여긴 코트 매트라서 되게 아프실 텐데.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쿵 소리가 났어요 지금. 젊으니까 김균태 선수. 네, 아직 00년생. 와, 이 스물. 되게 어린 나이신데 그래도 수준급 실력을 가지고 계세요. 요즘 동호인 분들 몇 살 때부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바람직한 좋은 바람이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맞아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 훨씬 더 나중에 더 즐길 수 있겠죠? 맞아요. 아웃 잡았습니다. 아, 서브 좋다. 잘했어요. 네, 저런 센스. 자, 여자 선수를 속였어요. 선수 출신. 이거 기쁠 것 같은데요. 맞아, 동호인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네, 내가 코치 한번 어떻게 속였다. 선수 한번 이겨보자. 맞아, 이기겠다.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자, 지금 조금 빠지면서 리턴하면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좀 빠지면서 했어요. 맞아요. 다음 공을 빠르게 치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좀 정확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윤아 서브 들어갔어요. 자, 서비스가 이렇게 중요한 지금 너무 잘 들어갔죠. 그러니까 바로 올라오니까 또 남자 선수 공격으로 바로 이어졌어요. 네. 어렵겠지만 서비스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서비스 좋아요. 네. 장영인 선수 지금 약간 앞에 빠르게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너무 무리하게 치시면 또 역습을 당하니까. 그렇죠. 빠르게 나왔죠. 이 여자 선수들의 특징을 보시면 저 이은하 선수 같은 경우는 뿌리치는 스윙이 굉장히 빠르고 좋아요. 이게 스매싱이랄지 뭐 공 다루는 컨트롤 굉장히 좋은 반면 우리 최현희 선수는 앞에서 짧은 스텝이 좋으셔서 후위보다는 앞에 전위에 적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혼합복식에 있어서는 지금 최현희 선수가 지금 조금 네트플레이를 앞서서 잘 하고 있고 네. 이은하 선수는 공격이 좋은 대신에 지금 제가 봤을 땐 조금만 더 붙여줘도 공격이 좋기 때문에 또 올라올 맞아요. 수 있잖아요. 네. 본인도 강하고 파트너도 스매싱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는 여유가 있을 때 붙여줄 수 있는 볼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 좀 많이 올리네요. 맞아요. 지금 이은하 선수 거의 이제 네트 플레이를 많이 안 하죠. 거의 수비에 자신 있는 거지. 뭐. 그렇죠. 공을 잘 컨트롤하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잘했어요. 지금? 저렇게 네.
전원플레이도 많이 보여줘야죠. 네, 장영희 선수도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그럼요. 이렇게 붙이면 훨씬 더 뭐 포인트 따기가 수월할 거예요. 셉니다. 네. 긴장하셔야 돼요. 같은 네. 김민재 선수. 수비에서 밀리네요. 네. 방금 상체가 좀 서 있었어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아직 경기 안 끝났어요. 맞아요. 끝까지 해봐야 돼요. 또 혼복은 모르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분발하셔요. 앞에서 지금 드라이브 싸움. 지금 잘했어요. 예나 선수 앞에서. 올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공격이 유리하겠죠? 네. 기회가 될 때마다 붙일 수 있는 골은 붙여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최민희 선수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지금 들어가서 같이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네트플레이를 지금 잘하기 때문에 네. 지금 불필요한 미스만 없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지금. 김균태 선수 힘을 내주시길. 아이고. 자. 아쉽지만 다시 또 힘을 내세요. 맞습니다. 카운트를 좀 좁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운트 17대 10. 중간보이스. 집중력의 배드민턴이죠. 네. 자, 끝까지 집중력을 늦추지 않고 해야 미스가 다 조금이라도 줄어듭니다. 지금 이윤아 선수의 파트너인 장영인 선수는 어릴 적 심장수술로 인해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선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자세도 깔끔하고 그립도 잘 잡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놀랄 정도로 배우는 분들이 잘하시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꾸준히 배드민턴을 하셨는 거 보면은 몸이 안 좋으셨는데도 또 배드민턴으로 네. 건강을 회복했나 봐요. 또 파트너십도 좋아요. 자, 이번 나오신 분들도 호흡이 그렇게 맞춰보지 않았을 텐데 기본 감각적으로 이 배드민턴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쳐야 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춰보지 않았어도 본인의 감각들로 잘 게임을 리드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주면 안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면 안 돼요. 잡을 수 있어요. 네. 잡아왔어. 빠른 스피드의 스트로크. 잘 뛰었다 방금. 네. 너무 잘한다. 지금까지 집중해야 돼요. 잘하네요. 마지막에 또 무리하게 깎기를 하다가 미스를 했죠. 내용은 아주 좋았어요. 네, 지금. 너무 거의 수준급 미스를 해도 랠리 지금 오늘 한 것 중에 너무 좋았는데요? 선수급이었어요. 네, 코스며 템포며 속도며 아주 잘했어요. 끝까지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네요. 공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어요. 붙었어요. 그치. 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신나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수비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최현희 선수와 공격 수비 다 잘하고 선수. 있죠. 김규태 선수.
있어요. 이렇게 따라 뛰면 돼요. 네네. 하나씩 잡을 수 있고, 지금 뭐 미스는 했지만 계속 공격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은하 장영인 선수도. 뭐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 한 포인트씩 따라 잡는다 생각하고 지금 좀 지친 것 같지만 또 끝까지 힘을 내주길 바라볼게요. 맞습니다. 잡아줬어요. 지금 최민희 선수가 뒤에서 긴장을 하면서 딱 잘 리턴을 해줬네요. 볼을 잡아서 때릴 듯이 하면서 모션 드롭을 들어갔는데 성공했네요. 자, 하나씩 잡아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유, 잘했어요. 또 수비 잘 봤어. 조금 올리는 게 짧았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놓치지 않는 장혜인 선수 마무리까지. 점점 플레이가 이은하 선수가 워낙 공격이 강하니까 뭐 앞뒤 뭐 전천으로 다 해도 될 것 같고, 장혜인 선수도 이은하 선수 때릴 때 앞으로 적극적으로 붙어도 맞아요. 이렇게 포인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되게 막 이은하 선수 막 여자분들한테만 막 때릴 것 같고 같은데 뭐 남자한테 네. 오히려 뭐 많이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공격이 있는 좋으니까 네. 올라와도 뭐 또 네. 때릴 자신 있다 마음껏 때리겠다라는 뭐 자세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네요. 스매싱 강하냐고요 여러분. 그 차에 무엇이든 물어보사를 돌려보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타고 넘어왔어요. 오, 커트 잘했다. 채연이 진짜 수비 잘 받아주고 있어요. 채연 선수. 아유, 잘했어. 네. 아. 너무 훌륭한 플레이를 하나 보여줬네요. 자, 하나하나씩 또 끝까지 하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네. 수비 되게. 어려운 볼 잘 이겨내줬어요. 아주 강한 볼을 뜨지 않게 쫙쫙 잘 네, 빼줬고 지금 최윤 선수 지금 수비 다 받았어. 네. 그럼 이제 반대 네, 파트너 준비 빨리 해야죠. 아, 또 이렇게 되면 몰라요? 자, 잡아봅니다 네, 이제. 네, 분위기 지금 계속 타야 됩니다. 게임이 지금 뭐 이렇게 뭐 엄청난 차이를 두다가 또 쫓아옵니다. 네. 배드민턴의 묘미죠. 멋져요. 자신있게 아주 강한 스매싱을 그렇죠. 성공하는 이렇게 해야죠. 김균태 선수 맞습니다. 자, 이게 배드민턴의 정신입니다. 스포츠 정신이기도 하고요. 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은 항상 끝까지 맞아요. 중꺾마 네. 서프타 수비 공격해야 돼요. 그렇죠. 아, 나이스 캐치! 게임! 오, 있네요. 게임! 지금 또 최현희 선수가 앞에서 커트를 잘해주셔가지고 네. 다시 또 공격을 이어가게 해서 점수를 네. 했겠죠. 뒤에서 때려주고 앞에서 잘 잡았어요. 네. 자, 게임은 항상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은하 장영인 선수는 또 쫓기지 마시고 맞아, 지금 내리 6점을 네. 아, 너무 재밌는데 이거 18대 21 잡아 올라가는 쪽에서는 또 계속 적극적으로 한번 던져야죠. 아, 자꾸 찬스를 주네요. 또 진짜 몰라. 19대 21 아. 우리가 어떤 한 팀을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또 그대로 또 듣고 있는 것처럼 해주네요. 와우. 이야, 20대 20. 재밌어, 재밌어. 어머. 한 번에 저기 그 싼 거 아니야? 제가 바라는 그 스릴. 어떻게 또 제 말대로 따라와 주네요.
자, 이은하 장영인, 최현희 김규태 선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맞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집중해야 돼요. 이야. 잘 봐주고 있어. 이야. 이상하네요. 여기 공점이야. 22, 22. 어, 이은하 선수 이제 좀 응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좀 붙여야 돼요. 맞아요. 지금 잘하는 거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여유 부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진짜. 이 됐죠. 자, 인이네요. 어렵게 1점을 자, 드디어 한 점을 또 땄어요. 네. 원점이에요. 지금 경기는. 지고 있던 팀이 잡아서 역전을 하고 지금 네. 앞에 경기가 계속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경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11점 차이가 났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원점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아주 흥미진진하고 자, 이제부터 맞아요. 근데 최현희, 김규태 선수분들이 지금 집중력이 엄청나요. 우리 하나 정도 미스할 뻔한데 내일이 그 연속에 8, 9점, 10점 가까이 아, 대단합니다. 집중력 엄청 좋았어요. 네. 훌륭해요. 기본 실력이 있는 거죠? 네. 이기고 싶다는 의지. 그렇죠. 아, 이까지 잡았는데 또 이대로 또 이기고 있으면 더 이래 또 쫓깁니다. 심리, 아 이게 제 불안해서. 자, 멘탈 네,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라켓 들어야 돼요. 앞에. 아, 네. 열심히 쫓아왔는데 이제 또 매치가 됐어요. 아, 네, 아직 그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저희들이 더 긴장되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 네 분 다 지금 랠리가 긴 랠리 때문에 네, 많이 지쳐 있을 텐데 다들 너무 열심히 하니까 누구를 응원할 수도 없고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어지는 드라이브 썸. 자, 올라갔습니다. 우와. 좋아요. 짧아요. 아, 자연스러워. 오케이, 힘이 많이 들어왔어. 없죠? 아, 예, 네, 질 수 없습니다. 질 수 없죠. 23, 자, 24. 이렇게 찬스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끝내려고 하면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항상 뭐 욕심이 나지만, 경기 내에서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있어. 이야, 이거 뭐 무슨 뭐 세계 선수권인 거죠 지금? 파리 올림픽 결승입니다. 결승전입니다. 네. 지금 뭐 예선전 이렇게 박빙으로 가면 아 저희들 준비하기 힘들어요. 네, 24, 24. 자, 아, 이제 미스 안 한 사람 이기는 겁니다. 집중력. 네. 자, 어떤 팀이 더 강할까요? 네, 지금 듀스 없이 25점 경기입니다. 한 점을 따는 자, 팀이 듀스 없습니다. 네, 1점으로 끝납니다.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땀에 손을 내고 막 미리 보기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네. 한 포인트입니다. 아! 아, 너무 아깝다. 이야, 진짜 이렇게 명승부를 보여줄 줄 몰랐네요. 네. 야, 10점을 따라가고 또 마지막까지 한 점까지 쫓아왔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프로 정신 같습니다. 네. 최현희, 김기태 선수 네. 너무 잘하셨는데 너무 잘해줬고 또 마지막에 또 한 점은 네. 공격이죠. 갑자기 그 낮게 포핸드로 올려가지고 그렇죠. 마지막은 공격입니다. 맞아요. 단식도 복식도 자 이번에도 역전 이기고 있던 팀이 또 진화 또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변이 없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25대 정말 재밌었습니다. 24로 이은하 장영인 팀이 2승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네 번째 경기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다가 다시 격차가 좀 좁아지면서 저희가 좀 많이 급해졌는데 또 마지막까지 저희가 다시 마음을 맞춰서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점수를 많이 차이 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쉽게 해도 되겠다, 체력 안배를 해야 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 다 따라잡히니까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실수가 너무 큰 거에서 실수를 많이 해서 파트너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근데 파트너가 끝까지 저를 잘 케어해주면서 승리까지 이끌어서 너무 고맙습니다.